너무하죠. 완전 나이도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내 살아온 게 너무 고마워요. 어느 날부터 똑바로 걷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아픈 다리가 있으니까 한쪽 다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허리도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골반도 틀어지면서. 걸을 때가 불편하지, 아프고 하니까. 계단 올라갈 때나 그냥 많이 몸 근처 가는 거. 걸으면 뻗고 이러니까 통증이 심해가지고. 무릎은 신체 하중을 견뎌야 하고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쓰이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또한 젊을 때부터 무릎에 무리를 주는 활동을 자주 했다면 이른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을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 관절 연골이 소실되고 손상되고 퇴행성 변화가 생겨가지고 병적인 증상이 생기는 것으로 일차성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는 노화, 그러니까 나이죠. 나이, 성별, 그다음 유전적 요인, 과다한 활동, 잘못된 생활 습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차성 퇴행성 관절염 원인으로는 감염이나 잘못된 충격을 줘서 그게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한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다른 연골은 복원되거나 재생되지 않습니다. 진행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무릎의 상태에 맞는 치료로 새로운 삶을 선물한다. 정형외과 전문의 강영훈 소장. 새벽 시장에서 일하는 박선숙 씨의 하루는 부지런하게 흘러갑니다. 늘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무릎이 빠르게 나이를 먹어갔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 무릎도 물도 차고 무릎이 너무 아프면서 무릎이 변형이 돼가지고 주사 맞아가면서 진통제 먹어가면서 그래갖고 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무릎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장사를 쉴 순 없어 보존적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을 외면해왔습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자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보존적 치료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안에 연골이 하나도 없대요. 없고 저끼리 부닥쳐가지고 뼈가 가루가 돼가지고 옆에 막 떨어져 있대요. 허무하죠. 아주 나이도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내 살아온 게 너무 허무해요. 옛날에는 등산을 많이 했는데 그 지금은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등산을 못하니까 수술 끝나고 무릎 다 나가면은 산에 등산을 하고 싶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을 외면했지만 이제는 건강이 생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더 참았다가는 건강과 생계를 모두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쪽은 뭐 이미 다 닳아가지고 뼈가 이미 밀고 들어가서 침식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하시니까 요 관절염도 굉장히 심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공관절입니다. 일반적인 인공관절은 이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오늘 수술을 할 인공관절은 이제 정확한 명칭은 운동학적 인공관절입니다. 운동학적. 사람 모양이 더 맞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슬개골도 이렇게 오늘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거고요. 나이도 젊고 그런데 인공관절을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썼어요.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은 일반적으로 고령 환자에게 시행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인공관절이 필요하다면 운동학적 인공관절을 추천하고 있죠. 통증을 심하게 호소했습니다.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면서 무릎을 다 펴지를 못했고요. 약간 절룩거리면서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주사치료라든지 기타 치료들을 굉장히 오래 한 상태에서 방사선 소견상 이미 말기 관절염을 지나서 안쪽 대퇴골에 골대 이제 변형까지 동반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말기를 넘어선 것도 모자라 무릎 안쪽 벽에 손상이 간 상태입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박선숙 씨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줄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최적의 수술 환경을 위해 미생에 철저히 신경을 쓰고 수술실에 입장합니다. 마크.
인공관절은 주변 조직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확한 위치에 삽입해야 합병증을 예방하고 무릎의 기능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필요한 길이만큼 절개해 손상된 관절 연골과 뼈 부분을 제거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인공관절을 삽입할 차례인데요. 인체 무해한 재료로 만든 골 시멘트를 이용해 인공관절을 뼈에 부착할 겁니다. 인공관절은 엎적다리뼈인 대퇴골부터 정강이뼈인 경골, 무릎 앞쪽의 슬개골까지 총 3개의 관절면을 대체합니다. 잘 마모되지 않는 재질로 관리만 잘해준다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기존의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보형물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인공관절 수술법을 선택하면서도 환자분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학적인 인공관절 수술을 이용해서 수술을 준비했고요. 오늘 그렇게 시행해서 수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이 무릎에 잘 자리 잡으면 생활에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인공적인 재료로 만든 인공관절을 우리 관절 내에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다 닳고 변형된 뼈 조직을 제거하고 거기에 맞춰서 씌어 들어갈 수 있게 금속으로 제작된 인공관절을 넣어주고요. 연골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수 폴리에틸렌을 삽입함으로써 우리가 걷거나 활동할 때 통증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수술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오희자 씨는 12년 전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받았습니다. 작년부터는 왼쪽 무릎도 불편해져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요.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지난 2월에 인대를 보존하는 인공관절을 삽입했습니다. 2-3일이 지나자 병실에서 걸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죠. 수술 받기 전까지만 해도 똑바로 걷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무릎이 아플락 하마 빽항빽항 대이마 사람이 막 착 막 명판 칼과 삐지는 거지 막. 그는 그러마 이래 되지 뭐. 이 발이 이 다리가 이리 따라와야 되지. 이 다리는 발은 못 가니까 장 따라오고 사람이 한쪽을 가는 길이라.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일라이 안 아프제. 그러니까 이제 걸어도 바로 걸어 저 사람 다치다 보고 또 친구 오마 이리 온나 하고 그때는 이래 못 했어. 아팠어. 발은 못 걸으니까. 내원 당시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연골이 닳아 뼈와 뼈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인공관절 삽입이 절실한 상태였죠. 수술한 지 3개월 차가 된 지금은 통증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회복되고 있는지 확인에 들어갔는데요. 전보다 근육이 붙고 무릎도 잘 굽혀집니다. 아니 이제 자리 잡으면 얼마나 그래. 좀 흔들리는지 그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는 전혀 없으면서 아주 좋아요. 이제 뭐 배까지 쭉 무릎이 올라가니까 혼자 생활하시게 되니 편안하겠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제 절룩거리면서 들어오시는 상태였고요. 절룩거리면서도 주변 동네 병원에서 약물치료라든지 통증주사, 관절연골주사 이런 것들을 많이 맞은 상태인데 힘이 많이 든 상태로 오셨습니다.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기 전까지만 해도 휘어져 있던 다리가 인공관절을 삽입한 후에는 균형을 되찾으면서 걸음걸이도 바르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넘는 고령 환자의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진 게 12도가 넘은 상태여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과도하게 안쪽 인대를 늘려서 오히려 약하게 만들지 않고 내측 인대를 보존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회복도 빠르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플라스틱이죠. 인공관절에 연골 대신에 써주는 특수 플라스틱을 얇은 걸 넣어서 고도 굴곡이 가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릎을 굽혔을 때 우리 슬개골과 플라스틱이 두꺼운게 들어가면 부딪힐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이자 씨는 경과가 좋은 편입니다. 처음에 이제 회복을 많이 잘하셔가지고 지금 근육도 많이 붙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쉬시는 거는 이대로 쑥 하고 걷는 운동 같은 거 나가셔서 좀 다녀도 좋아요. 댕길까?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차례입니다. 수술하고 10주째 이제 보통 우리가 가장 퇴원하고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인데 그동안을 잘 넘기신 것 같습니다. 근력도 회복을 많이 하셨고 신전 0도에서 굴곡 130도 이상, 135도, 140도까지 가기 때문에 이제 혼자 양말을 신거나 혼자 욕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돼서 굉장히 경과가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도 안 할 거라. 이제는 뭐 저 해도 충분하니 다 잘하는데 뭐 일할까 봐 그렇네. 이게 최고다. 이게 운동을 하니까. 이게 안에서 작동을 안 하면 그런 걸지를 못 한다 이가. 제일 이게 제일 무릎이 소중한 길. 인공관절 시술은 말기 관절염에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늦춰서 하려고 이제 골 변형이 진행된다는데 계속 하거나 아니면 통증 주사를 맞아서 국소적인 면역력이 생기는데도 이제 계속 그 수술을 안 하고 있다든가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뼈가 약해져서 수술을 받지 못할 정도가 돼서도 수술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변형이나 개인적인 상태를 검진을 받아서 본인한테 최적의 시기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무릎에서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다는 박정배 씨. 환경미화 업무를 하다 보니 무릎을 많이 사용해 관절염의 진행을 부추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6개월 전 다른 병원에서 내시경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을 해야 해 고민이 많았죠. 작년에 여기 연골 찢어있는 부위를 걷어냈거든. 지금 연골이 비가 있지 여기. 그래가지고 교정하려고요. 큰데 와봤지 안 돼가지고. 걸을 때가 불편하지 아프고 하니까. 계단 올라갈 때나 그냥 많이 몸끝이 그런다. 걸으면 뻗고 이러니까 통증이 심해가지고 인공뼈를 넣고 곧 교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다리가 굽었으니까 피운다 하더라고. 뭐 활동하고 싶죠. 정상적으로. 이제는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박정배 씨의 오른쪽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릎 안쪽은 연골이 없고 뼈가 노출된 상태죠. 바깥쪽은 비교적 연골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박정배 씨처럼 바깥쪽 연골이 남아있으면 인공관절 치안술이 아닌 근위경골 절골술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무릎관절, 슬관절 관절염에서 이미 이제 고도로 진행된 상태긴 하지만 육체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본인 관절을 이용해서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근위경골 교정절골술이라는 하지정렬을 바르게 하는 수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지정렬을 바르게 하면 슬개골 위치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슬개골 정렬을 내시경 수술로 한번 바르게 하고 교정절골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은 핀다리 교정술이라고도 불립니다. 안쪽으로 쏠린 하지의 비정상적인 축을 비교적 건강한 바깥쪽으로 분산시키면서 통증을 완화하고 휘어진 다리를 교정하죠. 먼저 관절 내시경으로 슬개골의 정렬을 바로잡은 후에 본격적인 수술을 진행합니다. 무릎 아래의 피부를 절개해 정강이뼈 일부를 비스듬하게 절골합니다. 절골 부위가 벌어지는 만큼 흰 다리가 교정되는데요. 근위경골 절골술은 인공관절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더 넓은 운동 범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면서 자신의 관절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이후에 인공관절 치안술을 해야 하더라도 그 시기를 늦출 수 있죠. 각도가 교정된 뼈는 빈 공간에 뼈를 이식하고 금속판으로 고정합니다.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수술은 무리 없이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내시경으로 이제 슬개골 관절에 남아있던 염증성 어떤 그 활막 조직을 다 제거하고 정렬을 조금 맞춰줬고요. 근위경골 절골술도 수술 전에 예측했던 대로 16mm 정도 갭을 만들면서
체중 중심이 약간 중심에서 밖으로 지날 수 있도록 교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절골면이 절골 교정각이 크기 때문에 출혈 부정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주일 정도 안정한 뒤에 이제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해를 거듭할수록 젊은 층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릎에 강한 충격을 주는 활동을 쉽게 접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수술 중 하나가 근위경골 절골술입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의 적응 대상은 일단 방사선상 관절염이 안쪽에는 심하지만 바깥쪽에는 자기연골이 보존이 좀 돼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결국 안쪽은 말기에 가까운 관절염이지만 바깥쪽으로는 중등도를 넘지 않는 관절염일 때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육체적 활동이 많은 분들이나 젊은 분들에는 인공관절 수술 전에 자기 뼈 연골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명여순 씨는 2년 전부터 양쪽 무릎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가 돼 수술을 결심했는데요. 지난 3월 왼쪽 무릎에 근위경골 절골술을 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안 좋아가지고 그냥 동네 병원에서 그냥 기본적인 거 뭐 주사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고 하다가 아픈 다리가 있으니까 한쪽 다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허리도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골반도 틀어지면서 여러 가지 그게 생기죠. 일단은 걷는 것 자체를 못해요. 동네 목욕탕이 5분 거리 있는데도 거기 가는 게 힘들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지금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목발의 의지에 걷고 있습니다. 무릎의 상태와 가동 범위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왼쪽 무릎의 안쪽 뼈가 맞닿아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릎 바깥쪽의 관절 연골이 보존되어 있어 인공관절을 삽입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명여순 씨의 무릎은 얼마나 회복되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수술 끝났을 때 사진 보면 네, 이때는 뼈하고 뼈가 딱 닿여 있었잖아요. 이제 오늘 사진은 여기도 이제 간격이 좀 회복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근육이 이제 제대로 힘을 받아주니까 여기가 좀 써지는 거예요. 거의 막 펴보세요. 내 손 한번 눌러보세요. 좋네, 잘 펴지고. 수술 전에 좀 안 된 것도 이제 다 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보조기 차고 목발 없이 밖에서 좀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목발을 쓰지 않고 조심스럽게 걸어보는데요. 예전처럼 무릎을 펴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쪽에 관절염만 말기로 심한 게 아니고 근위경골, 그러니까 무릎 아랫뼈까지 안쪽으로 많이 휜 상태라서 내시경으로 염증성 활막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근위경골을 외반절골 이제 교정을 해서 똑바르게 만드는 수술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15도 굴곡에서 굳어있던 게 이제 0도 정도로 호전이 된 상태고 엑스레이 상태로도 절골한 부위가 유지가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절 틈새까지 이제 근육 밸런스가 맞으면서 조금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리가 바로 펴지면서 허리와 골반 등 영향을 받았던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통증이 줄었습니다. 덕분에 생활이 한결 편안해졌는데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무릎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멀리하면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통증이 없으니까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었거든요. 내 관절 쓰는 게 좋다 하니까 일단은 이제 뭐 수술도 잘 됐다 하니까는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전에는 5분을 못 걸었어요. 통증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좀 걷고 싶죠. 수술이 2-3개월이 지나면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고 가벼운 운동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절염이 사라지는 수술이 아니고 그 관절염의 체중을 이동을 시켜서 관절염이 잔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절염이 안 좋은 과격한 운동이나 쭈그려 앉기 그리고 통증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활동을 한다든지 삼가해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정계순 씨의 무릎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오른쪽 무릎에 내시경 수술을 했고 10년 전에는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했죠. 오른쪽 무릎은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지난 4월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아픈 거는 오면 안 됩니다. 이쪽은 이는 그만 걸으면 못 걷고
뭐 저녁으로 막 잠을 못 자버리지. 그 요새는 뭐 방에 화장실 있고 온 게 뭐 사설 했는데 되게 아픈 게 막 그지도 모르고 수술하고 나서는 막 뭐 영 안 아프고 좋더라고 얘. 참 잘 됐어 얘. 이 잘 되는 게 생긴 아프다 안 합니다. 네 어머니 오늘 좀 어떠세요? 아픈 거 좀 괜찮아요? 무릎 한번 쭉 펴볼까? 쭉 펴보고 다리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예, 근육 운동 좋고. 자, 이쪽으로 엉덩이 대고 한번 앉아보세요. 예, 쭉 떨어뜨려 보게. 걸어볼까 지금 살짝? 예, 천천히 그냥 쭉 걸으시면 돼요. 예, 수술한 지는 3주차. 아직은 걷는 게 조금 어색하지만 수술 전과 같은 통증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무릎의 가동 범위도 많이 회복했는데요. 지속적인 재활치료로 남아있는 부기를 가라앉히고 무릎 주변 근육을 길러줄 겁니다. 환자분 이제 내방변형이라 무릎 관절이 휜 게 20도 가까이 돼가지고 말기 관절 중에서도 변형이 심한 단계였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수술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인공관절이 다 다른 말기 관절의 상태를 이제 그 인공관절 그러니까 우리 금속과 특수 플라스틱을 이용한 인공관절로 대치 수술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원래 내반 변형이 심하셨긴 하지만 다른 인공관절술처럼 내반을 고치기 위해서 인대를 많이 손보거나 조작을 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본인 내측 외측 인대를 최대한 보존해가지고 그 근력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을 했습니다. 내반 변형이 없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계에 들어가실 겁니다. 현재 보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인 무릎 주변 근력 강화 운동과 부종 감도 훈련을 통해가지고 재활 근력 강화 그리고 계단 오르기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공관절은 수술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술했다고 해서 무릎을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굳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재활치료를 얼마나 열심히 꾸준하게 하느냐에 따라 통증 감소는 물론 일상으로의 복귀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환자분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고령 환자분들은 수술하기 이전부터 거동이 힘들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근력 약화가 있을 것이고 관절 움직임도 많이 굳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술해서 관절을 잘 갈아 넣었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잘 쓸 수 있도록 빠른 일상생활 돕기를 돕기 위해서 이제 관절 움직임, 근력 운동 그리고 걷기 연습 같은 걸 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릎 뒷부분을 바닥에 닿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다섯. 쭉 펴세요. 좋아요. 또 쉬었다가. 무릎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선 주변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잇는 근육이 튼튼하면 걸을 때 하중이 주변 근육으로 분산되는데요. 관절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무릎이 받는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초기에는 이제 CPM이라고 수동적으로 관절을 움직여주는 기계로 하는 운동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도수 치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절에 대한 재활을 실시하시고 그리고 퇴원 무렵 때에서는 이제 무중력 보행 운동을 통해서 좀 더 걷는 동작을 연습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령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해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하지만 치료를 받는다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뭐니 처음에 너무 세게 해가지고 처음엔 잘 온다 샀더만 그런 걸 많이 해가 향감에 대주 그때만 인자는구만 어제 오늘은 걔한테 새로 변해가 집 가서 하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일이 많은데 안 일십니까 마늘 캐고 막 마늘 밭에 먹고 했더만 인자는 안 해야지.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병의 진행을 막을 순 없지만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속도를 늦출 수 있죠. 간단한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를 놓쳤더라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삶의 질의 회복을 돕는 다양한 치료법으로 걷는 즐거움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만 권한다 겁내지 마시고요. 요즘은 약으로도 우리가 얘기하는 항산화 물질, 노화 방지, 관절의 노화 방지하는 약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초기부터 가벼운 상담 받으시고 이제 가볍게
자기가 생활에서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를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